네, 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훈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뭐 지금 네. 시장이 재미없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오후에 시장이 확 밀리는 걸 보니까 짜증이 정말 팍 나더라고요. 아, 이게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난주 5거래일 연속 빠지고 네. 또 월요일 날 이번 주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한 투자자분들이 어제까지도 빠져버리니 투심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차라리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급락이 나오고 그죠? 네, 오늘 유튜브에서 그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훅 빠져야지 반등이 또 세게 나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이게 뭐 여러분들 지수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양도세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논리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 다 오르고 우리나라만 빠져야죠.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또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이제 바로 이제 어제 밤에 나온 얘기 거든요. 그 내용들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 그 매일 잠본 남녀 이슈는 우선은 좀 준비되고 매집된 종목을 좀 찾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여러분들 IT, 5G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매매하시다가 그리고 현대차 시간에 보셨나요? 네, 어제 네, 네. 현대차가 시간에서 거의 뭐 4% 넘게 4에서 5% 정도 그렇죠. 빠졌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빠져서 오늘 뭐 이렇다 할 그 정말 대역전극이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하락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불확실성 장세 결국은 종목이 답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위치와 자리를 모두 갖춘 그러니까 재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어제 밤에 좀 좋은 재료가 하나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공개할게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제 테마네요. 네, 제 테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수익률 대회에도 넣은 종목인데 오늘 또 여러분들께 한번 매일 잠본 남녀에서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에요. 제 테마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어제 밤이었어요. 어제 밤에 메디톡스의 수출 허가, 메디톡신 수출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메디톡스의 수출 허가가 취소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가 일단 국가의 네.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메디톡스 회사 측에서는 수출용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소할 거다. 뭐 즉각, 이런 입장인 네, 그렇죠. 거죠? 즉각 네. 뭐 다시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그거 여러분들 이의제기 한다고 바로 풀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관련 자료를. 보톡스가 올해 좀 여러 네. 가지 노이즈가 많네요. 맞아요. 네. 뭐 대웅제약과도 그랬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어제 나온 이슈의
가장 큰 수혜는 제테마예요. 그러면 이제 반사이익이 네. 해당되는 네. 뭐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면 휴젤, 네. 휴온스, 대웅제약, 제테마 이렇게 있는데 네. 제테마가 가장 그렇죠. 저는 이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봐요. 그 이유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좀 가벼워요. 가볍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 11월 달에 상장했는데 이제 상장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많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제테마가 최근에 중국과 향후 10년간 물품 공급, 5,500억 원의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메디톡스의 중국 수출 허가 막히는데 그 시기에 바로 그 전에 제테마가 중국 수출 무려 5,500억짜리를 체결을 했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제테마 수혜예요. 안 그리고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는데 원래 그 매년 매출이 10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5,50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어젯밤에 메디톡스의 그런 이슈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강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봐야겠지만 그리고 하나 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오늘 메디톡스의 이슈로 갭이 좀 크게 뜨면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뭐 그냥 시초가에 그냥 무조건 뭐 불나방 매수는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분석해 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이후에 5개월간 매집 구간을 유지하면서 주가는 충분히 준비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네. 물론 그 제가 또 수익률 대회 또 하지 않습니까? 같이 프로그램.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나이백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익률 대회 따로 넣지 않고 따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 이거는 제가 수익률 대회에 지금 넣은 종목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은 가겠다 싶은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리가 좋은 종목들.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날 거래량 크게 터지고 나서 매집운봉. 이게 매집운봉이에요.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집운봉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매집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만 보고 상장한 종목인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거의 뭐 90%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저점 자리, 높은 자리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절대 높은 자리가 아니죠. 이런 자리,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네, 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테마. 자, 그 2020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유력, 올해 흑자 전환 유력하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중소기업 최초로 지금 필러가 유럽 CE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네. 그 지금 이거 유럽 CE 인증을 받으면 유럽 전역에 그러니까 EU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은 하나하나 국가별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인증받으면 유럽에 다 유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인증받은 회사가 LG생명과학이랑 얘네밖에 없어요. 다른 데 받은 데가 없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5,500억 규모의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는데 10년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물론 그 연단위로 나눠서 이제 공급이 되겠지만 그 매출이 100억 작년에 10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예요. 한해 매출. 그렇죠. 네. 한해 매출이 10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가 5,500억
연 매출의 50배 이상의 매출 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테바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테마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무료 방송 얘기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네. 5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테마 오늘 흐름 보고 또 제가 또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매집 그리고 준비된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해야겠죠? 자, 오늘 한번 흐름 지켜보시고 그리고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장보는 남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